반갑습니다. 예, 강의 순서는 원성왕, 오늘 전부 다 원성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북천신의 도움으로 왕위에 등극한 내용, 두 번째 만파식적의 효능, 세 번째 호획된 포국용, 네 번째 삼위성 묘정스라, 이렇게 네 부분으로 원성대왕입니다. 원성대왕은 38대, 재위기간이 14년이고 주요 업적으로서는 독서상품과를 출제했습니다. 원성왕의 이름은 김경신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천 김주원 초위상제 왕이 각간 거이제 이천 김주원이 처음에 왕이 상제가 되었다. 요 상제는 저 시중 최고의 재상을 의미합니다. 왕이 각간 그 이제 왕이 각간이 되어 두 번째 재상에 올랐다. 몽탈 복두 착소립 파 12 현금 꿈에 원성왕의 꿈에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12줄의 검은고를 잡고 있었다. 이거 청관사 정중 청관사 절의 운물에 들어갔다. 운물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각이 사인 정지 꿈에서 깨어나서 사람을 시켜서 점을 쳐보니 점치는 사 정장이가 말하기를 탈복두자 실직지족 복두를 벗는다는 것은 관직을 잃는다는 징조이고 파금자 착각지족 검은고를 잡고 있다는 것은 목에 칼을 씌워서 목에 들어있다는 의미이며 입복지죠. 운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옥에 간다는 말이다. 왕문지 심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민 원심하여 두문불출 문을 닫고 문을 막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우시 아찬 여상 이때 아찬 여상이 대통알 왕을 뱉기를 동의하였으나 혹은 여상을 여상이라고 합니다. 왕사 이 질불출 왕이 병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거절을 사죠. 재통할 다시 통지를 하여 말하기를 원덕일견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왕납지 왕이 허락하였다. 아찬왈 아찬 여삼이 말하기를 동소 기하사 공이 끓이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끓입니까? 왕구설 전몽지유 왕이 꿈을 정친 사연을 자세히 말했더니 아찬여배 아찬이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절하면서 말하기를 찬의 길상징험 이것은 바로 좋은 꿈입니다. 공약 등대위불유와 공께서 만약에
왕위에 올라서 저를 믿지 않는다면 즉위공해지 공을 위하여 해몽을 하였습니다. 왕내벽 금좌우이 청해지 왕이 바로 주위를 물리치고요. 벽금도 같은 의미인데 물리칠 벽 다른 사람을 못하게 막는다는 뜻의 금자. 왕이 바로 주위를 물리치고 해몽하기를 청하니 여삼이 말하기를 탈복두자 두 번을 벗었다는 것은 인무거상냐 공의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 착소립자 흰 삿갓을 썼다는 것은 멸류지 지조야 멸류관을 황제의 황제가 된다는 징조이다. 임금이 된다는 징조이다. 하십이 현금자 12줄의 금고를 잡고 있다는 것은 12세손 전세지조야 12명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입청관정 청관의 운물에 청관사의 운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입궁 금지 서야 이것도 궁글 궁자고 이것도 저 대글 금자고요. 각 궁글이라는 의미입니다. 궁궐에 들어가는 상스러운 징조이다. 징조이다고 이야기하니 왕말 왕이 말하기를 상류 주원 내 위에 주원이 있는데 하거 상이 어찌 주원의 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 아찬왈 아찬 여삼이 말하기를 청밀사 국천신 가이 은밀히 국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가 할 것입니다. 종지 왕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미리 선덕왕궁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죽었습니다. 선덕왕이 죽고 국인욕 옹주원위왕 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장령 입궁 궁궐로 맞아들이려고 하여 가제 북천 주원의 집이 내의 북쪽에 있어서 홀천 장구덕도 갑자기 내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왕서립 궁적이 왕이 먼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상제 지도중 무리도 같은 말 주원을 따르는 무리들도 왕에게 붙어서 모두 다 왕에게 기부하여 배하 신등지주 새로 왕위에 오른 선덕왕에게 아뢰하면서 절하여 시위 문승왕 이분이 문승왕이며 왕휘 경신 왕의 이름은 경신이며 김씨 성은 김씨이고 개 구멍지 응냐 아마도 좋은 꿈을 꾸어서 왕이 되었다 그런 주원 태거 명주
그 명주는 강릉입니다. 주원이 물러나서 명주에 왕기 등극, 왕이 이미 등극하였을 때, 시 여산 이 조리, 이때 여산은 이미 죽었어. 소 기자 손 사작, 불을 섰답니다. 그 자손들을 불러서 벼슬을 주었습니다. 왕 지자 유 오인, 왕의 자식이 다섯 명이 있는데, 해충태장, 흠평태장, 예영작관, 대룡부인, 소룡부인 등량, 이렇게 해충, 흠평태장, 예영작관, 대룡부인, 소룡부인 이렇게 오인이다. 이 원성왕은 가족복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자 인경은 태자 책봉 후에 일찍 죽고, 또 둘째 아들 흠평태자도 책봉 후에 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인경의 아들 준홍이 원성왕의 대를 이어 39대 소승왕으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청관사지터와 가루라상입니다. 원성왕의 업적 중에 독서 상품과 설치돼서요, 간단히. 설치 목적은 학문의 지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용했는데, 전에는 풍술하고 인물, 요 인물은 풍계를 이야기하기, 골프. 골프에 따라서 관리로 임용했는데, 이제 독서 상품과를 설치해서 개인의 학문의 지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용했다는 이야기. 설치 시기는 제위 4년 788년, 이 독서 상품과가 바로 과거제의 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만파식적의 전수와 전후. 만파식적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그런 피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기에서는 만파식적이 현흥이 이제 신라가 서서히 결무를 해서 만파식적의 현흥도 떨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왕 성지 궁달 지변. 대왕이 궁달의 변을 잘 알아서, 요거는 공공하여 막힐 궁자입니다. 이건 통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통할통. 무슨 일이든, 무슨 어떤 일에 통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세상살이가 잘 될 때의 그 변화, 여러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잘 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유 신공산해가.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 궁달 지변에 대한 이야기를 향가로 쓴 요 가사가 바로 신공산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공산해가가 있습니다. 가망 이상, 노래가, 그 노래의 가사는 없어지고, 없어져서 알 수 없었다. 왕지고, 대각간 효양. 요거는, 곧자는 죽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왕의 죽은 아버지, 대각간 효양이, 전조정, 만파식정. 옛날 왕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만파식적을 내전 어왕, 원성왕에게 전수하여, 왕덕집, 왕이 만파식적을 얻었기 때문에, 고후하 천해,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서, 기덕 원휘, 그 덕이 멀리 빛났다. 정원 2년 병인 10월 11일, 당나라 특종입니다.
당나라 득종 연호 786년에 일본 왕 문경은 안 일본 제기 일본 제기를 살펴보면은 제 55대 문득왕 의시야. 55대의 문득왕이 예, 바로 문경왕인 것 같다. 그럴듯하다. 여무 문경. 다른 곳에는 문경이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혹보는 시왕태자. 또 다른 책에는 말하기를 바로 태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경왕은 한참 뒤에 제위하였던 일본의 천황이므로 또 삼국유사의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급병욕불 신라. 병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할 때 문신라유 만파식적태병.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것을 듣고 병사를 물렸습니다. 이금 50냥 전사청 기적. 금 50냥을 사자에게 보내어 그 피리를 만파식적을 청하였으나 왕이 사왈. 원성왕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진문 상세 진평왕대 유지. 나는 진상대의 진평왕대에 그 금은고가 만파식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금부지 소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요 짐은 나짐자입니다. 요 나짐자는 여기 달월인데 요 달월과 같은 뜻의 부수가 달월, 주달월, 육달월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달월이 아니고 주달월입니다. 배를 주달이라는 건 배를 의미하는 그 부수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배를 띄워서 선장이 요 팔자는 가르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선장이 천하를 통치하면서 가르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 짐이라는 의미인데 그때 진시황 때 사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명년 7월 7일 다음에 7월 7일 날 갱견 사이 금 1천냥 청지왈 다시 사신을 보내어 금 1천냥으로 만파식적을 청하였으나 과인 원덕 견 신물이 반지. 과인은 적을 거인데 임금을 자기에 낮춰서 과인이라고 하는데 앞에 일본 왕입니다. 일본 저는 그 신물 만파식적을 보기만 하고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고 돌려주기를 원하였으나 왕력 사이 전대 왕이 전대 앞과 같이 또 주기를 거절합니다. 이은 삼천냥 사기사 은 삼천냥을 그 사신에게 주고 황금이 불수 금은 받지 않고 돌려줍니다. 팔을 사환 팔을경에 사신이 돌아갔습니다. 장기적의 내황전 그 만파식적을 왕실의 그 내황전에 장 보관하였다. 포획된 포국령. 왕적이 11년 을해 795년 당사례경
당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와서 유일사기 환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돌아가면서 후 1일 유 이녀 집 내정 돌아가자 하루 뒤에 두 명의 여자가 내정 궁궐에 들어와서 주왈 임금에게 아뢰기를 첩등 내 동지 청지 첩등은 동지 청지이고 청지적 동천사 지천냐 청지는 동천사의 우물을 말하고 말합니다. 사기운 절의 기록에는 천내 동해 용왕내 청법지지 그 샘물에 동해 용이 와서 불법을 들었던 곳이다. 들었던 땅이다. 산의 진평왕 소조 저런 진평왕 때 장군하였고 500나한 5천탑 병납전민은 저래는 500나한과 500나한 5천탑이 있고 밭과 그 백성들을 여기 절에 기부를 하였다고. 네. 이룡 지처야. 두 용의 부인으로 당사 장 하서국 이인 이래 당나라 하서국의 사신이 두 명 왔는데 황하의 서쪽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 주와 부 이룡 내 분황사정 등 삼룡 변리 소급 저의 두 마리의 용이 분황사 음물 등에 있는 용하고 삼룡이 있었는데 변리 소급 작은 물고기로 변하도록 술법을 부려서 동저이 비 대나무 통에 넣어서 가버렸다. 원 폐하 칙이인 원컨대 폐하께서 두 명의 사신에게 칙서를 내려 유와 유아부 등 호국용량 저희들의 남편인 공개하여 주옵소서 왕추지 하양관 왕이 하양관까지 따라가서 그 하양은 경산에 있는 그 이름이 하양입니다. 친사향연 친이 잔치를 베풀고 칙하서인말 하서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 입에 하치 하득치 삼룡지차 너희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삼룡을 잡아서 여기에 기르는가 약불이 실고 만약에 자세히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필과 급청 반드시 급청에 죽이겠다는 어시 출 삼어건지 이에 세 마리의 고기를 내어놓아 바치니 사방어 삼처 세 곳에 풀리에 하였더니 각용수 장려 각각 한 장 높이로
솟아 뛰어 오르면서 희약 미서 기뻐서 뛰놀면서 갔다. 당인복 왕지 명성 당나라 그 자신들이 왕의 그 명철함과 성스러움에 대해서 반복을 했다. 분황사 우물과 탑입니다. 여기 이 분황사인데 선도왕이 어리석은 정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물이 삼룡변호정 세 마리의 용이 변해서 고기가 되었다는 거. 우물 삼룡변호정. 세 번째 삼이성 묘정스랑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가 삼이성 묘정스랑 왕 일일 청 분황사 왕이 하루는 분황사에 청하여 주 혹 보는 화엄사 주에는 주 다른 책에는 화엄사 또는 금강사 라고도 하나 제2사 명경명 모두 절 이름이 다 경명 같은 것 같은 이제 요 경명이라는 말은 막 섞여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교혼지야 혼돈되어 섞인 것 같다. 이건지 이건지 뭐 황룡사고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한 것 같다. 그래요. 석지해 인내 왕이 성녀 지혜를 대궐로 초청하여 강 화엄경 오순 화엄경을 50일 동안 열흘 순다 50일 동안 강독하여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이 대방광불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 크게 깨달은 부처라 그런 의미고 화엄경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을 쌓도록 하는 덕을 닦는 그런 경전인 것 같습니다. 삼이묘정 삼이는 어린 성녀, 20세 안 된 어린 성녀를 삼이라고 합니다. 삼이 묘정이 매 세탁 세발 금광정 금광은 금광정에서 발이 때 요거는 이제 밥그릇을 네번 밥그릇을 씻을 때 금광정 변에서 밥그릇을 씻었는데 금광정은 인 대현법사 등명 대현법사의 이름 때문에 금강경이라 한 것 같다. 유 이런 부침 정중 자라 한 마리가 떴다가 따라앉았다가 하였는데 자라고 자라 별자를 많이 씁니다. 별주부정 저기 여기 요 밑에 게 맹공이 맹 요거는 어떤 건 요거는 이 말이 원뜻은 어떤 원이 붙었으니까 큰 자라라는 의미를 큰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 맹공이 맹자가 붙는 말은 뭐 악어나 파충류에 여기 맹공이 맹자가 붙습니다. 맹공이 맹구가 붙습니다. 삼이 예의 잔식 삼이 그 삼이성 묘정이 매번 밥 찌꺼기를 개의 위희 그 거기 자라에게 먹이면서 위희 장난치면서 먹었다. 그럼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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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오늘 목탑을 이거를 저 지금 현지 터만 있고 목탑은 몽고 때 소실되었는데 이 목탑
법원도를 한번 네. 석장파 강론을 마칠 때쯤 돼서 삼위위 원월 삼위성이 자라에게 말하기를 오동여 일구하이고지 내가 너에게 일구는 오랫동안 여러 날을 덕을 내가 밥을 많이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슨 보답을 할 것이냐는 말이야. 격수일 원토일 소주 며칠 지나 떨어질 격자입니다. 며칠 지나서 자라가 작은 구슬 하나를 토해내었는데 여역정육 마치 주는 것처럼 하여 삼위덕지주 삼위성이 그 구슬을 얻어서 개어대단 몇 개전 혁띠의 끝에 묘는데 좌후대왕견 삼위애종 그 이후로 원성대왕이 삼위성을 보자 애중 사랑하면서 중하게 생각했다. 요치내전 이불좌후 궁궐로 불려들어서 궁궐로 불려들어서 좌우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했으며 했다. 시유일 잡관 그때 한 잡관이 있었는데 봉사어등 사신이 되어 당나라의 사신을 봉하여 받고 역계 삼위 또한 이 삼위를 사랑하게 됩니다. 청려구행 함께 삼위와 함께 가기를 청하여 왕은 허락했다. 독립어당 같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제 역견 삼위 총에 당나라의 황제가 삼위를 보자 또한 사랑하게 되고 그는 사랑 총자입니다. 이것도 총에 같은 다른 말을 다른 말로 한 한나마를 만들고 그는 진면 용용자입니다. 용은 왕을 의미한 집에 용이 왔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을 왕이 사랑한다는 그런 총이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총자가 되었습니다. 승상좌우막 막불존신 승상과 좌우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 승상하고 좌우의 신하들이 삼위를 좋아했다. 유일상사주발 한 관상자의 상을 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심차삼위 이 삼위성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일길상 길한 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덕인신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은 필류소장임을 반드시 신비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므라 사인금착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 검사를 해보기를 진언하였지. 득대단소주 흑대의 끝에 작은 구슬이 있어서 대왈 황제가 말하기를 진유 여의주 사매 내가 여의주 사매가 있었는데 전년실 일개 전년도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금견 2차. 지금 보니 이 구슬인 것 같다. 내 오, 소, 실량. 내가 잃어버린 것은 재문사활. 황제가 사미에게 물어서 사미구진기사. 사미는 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사미에게 어떻게 얻었느냐 하니까 그 얻은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제내실 주지일. 황제가 대궐에서 구슬을 잃은 날짜를 여삼이 득주동일. 삼이가 구슬을 얻은 날짜와 같은 날짜이므로 제유기주이견지. 그 구슬을 빼앗고 돌려보는 구인무의 신 사미자.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사미를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아. 왕지름 제 토암 서 동국사. 왕의 능은 토암산 서쪽 동국사에 있는다. 이 동국사는 지금의 충북사라고 해요. 유 채치원 잔비. 채치원의 찬양하는 비석이 있는데 우창 오원사우 망등무. 오원사를 장문하고 망등무를 지었다. 추봉조 공은잎 작간 위흥평대왕. 할아버지 공은잎 작간을 흥평대왕으로 봉하고 증조 의관 작간 위신영대왕. 할아버지 정조부 의관 작간을 신영대관으로 또 봉하고 고조 법선대하 대하관 위 현성대왕. 법선 대하관, 대하관인 고조 할아버지를 현성대왕으로 추봉하였고, 현성지고 즉 마실차 작단. 현성대왕의 아버지는 마실 작단입니다. 또 요 단락은 중국 황제의 여의주를 가져온 것은 당나라 사신이 앞달락에 호국님을 가져가는 것에 대비한 내용으로, 묘정이 총애를 받은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의주라는 식물에 의한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얻는 것을 연구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럼 마치겠습니다.